지난해 시범적으로 도입됐던 군 장병 평일 외출 제도가 다음 달부터 전면 확대됩니다. 하루 수천 명의 군 장병들이 저녁 시간대 나오게 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 간성읍의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평소에는 군장병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군장병들의 평일 외출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시내 분위기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고성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은 1만 2천여 명으로 하루 2천에서 3천 명이 군부대 밖으로 외출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식점이나 게임시설 관련 업체들은 군장병 할인 제도와 메뉴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섰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아마 보답하지 않겠느냐. 아마 우리 상인들도 의식도 많이 바뀌어갈 것 같고 또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성군도 군장병들의 체류를 유도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외출 군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편의 시설을 신축합니다. 올해 안에 고성군 버스 터미널 인근에는 목욕탕과 군장병 문화 쉼터를 갖춘 지상 3층 규모의 복지 커뮤니티 센터도 지어집니다. 예, 군에서는 그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 상인들은 스스로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군인들이 그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난해 군장병 설문조사에서는 외출 외박대, 바가지 요금과 카드 거부, 불친절 등의 부당 대우가 불편 사항으로 지적돼 군장병 맞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